지영이 너 정말 왜 이러는 거야? 그냥 오빠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것도 안 돼? 안 돼. 내 얼굴 한번 본다고 뭐가 달라져? 이럴수록 너만 더 힘들어. 힘들어도 좋아. 우리 그냥 한 번만 만나.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라. 누구 전화예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받기 싫은 전화는 쓰신 거고 등록하면 돼요. 잠깐만요. 차 마시고 있어요. 나도 손 좀 씻고 올게요. 제 눈치 보지 말고 다들 알아서 퇴근하세요. 난 이거 마치고 갈 테니까. 이래서 내가 나 팀장 좋아한다니까. 아, 눈치가 구단에 아랫사람 배려하는 마음이 비단결이에요. 자, 다들 퇴근들 하자고. 먼저 가서 미안해. 네, 이제 가보겠습니다.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참 그림 못 그리시네. 그러게요. 어려서부터 그림하고 노래에는 영 소질이 없네요. 내가 도와줘요? 내가 어려서부터 노래하고 그림에는 탁월한 소질이 있었거든요. 실컷 조건 나는 이거 길껏 손을 뻗어 저 높은 하늘 깊이 담가볼게 한껏 소리 질러 꿈도 사랑도 다 잡아볼게 깊이 규모로 빌딩 정도로 보면 어떨까요?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? 달려갈게 너에게로 조금만 기다려줘 자 마음에 들어요 성공 이 기분에 일하는 것 같아요. 이 기분이요? 일 끝내고 나와서 이렇게 크게 심호흡하면서 공기 들이마시는 기분. 강백호씨도 한번 해봐요. 어때요? 기분 괜찮죠? 아직 안 들이마셨걸랑요. 두 눈을 감고 해야 효과가 있죠. 아, 와 진짜 기분 좋아. 빨리 안 쫓아오면 저녁 안 사줄 거예요. 아, 뭐야. 뼈다귀탕은 마타피 진짜 맛있는데, 그죠? 맞아요. 뼈다귀탕 마타피 맛있어. 어? 어? 아, 무슨 여자야, 이렇게 조심성 없이. 아니, 거기서 여자가 왜 나와요?
아니 미쳤어요? 아니 애도 아니고 구두발로 까치발 뛰다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하려 그래요?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여기다 한쪽 발 올려놔요. 됐어요. 아 참 말 안 듣네. 나 다음 혹시 다리 삐끗해서 업고 가기 싫거든요. 자요. 부러질까봐 그러죠. 어떻게 매번 속냐? 뭐야, 또 장난친 거예요? 임시방편으로 고쳐놓은 거니까 내일은 다른 구두 신고 꼭 고쳐서 신어요. 잘못하면 발목 삐끗할 수 있으니까. 알았어요. 고마워요. 어머니. 애미들은 뭐 과일이라도 좀 내오라고 할까요? 됐다. 어머니 오랜만에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. 아 됐어. 네가 진짜 어깨 주물러 주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을 텐데 뭘 그래? 이거 참 어머니도 왜 그러세요? 이제 수아 시집 가면은 곧 손주 볼 나인데, 아이고 애들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이라면 또 몰라. 결혼 100일 기념일에 그러고 싶으냐? 아유 세상에. 아니 회사 나가서 일은 안 하고 결혼한 지 며칠 됐나 세고 앉았어. 내가 오늘 어이가 없어서. 아유 참 어머니도 세고 앉기는요.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. 한번 해볼 게 따로 있지. 그래서 내가 팔불출이라고 그러는 거야. 너 구멍가게 주인이라면 또 몰라. 그 큰 회사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이 아유 누가 알까 봐 겁나. 아유 참 어머니도. 백일 기념일에 저런 목걸이를 사주면은 천일 기념일에는 기둥불이 뽑겠구먼. 아유 참 어머니도. 아 그렇게 많이 비싼 거 아니에요 어머니. 누가 뭐래 글쎄. 어 참 저 이번 주에 시간 맞으면은 나차관댁 가고 부부 동반해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. 부부 동반? 아니 곧 상견례 할 텐데 뭐 일부러 그래? 번거롭게 쓰리? 아 그냥 저 안 사는 길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만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. 그래 핑계 끼며 나가서 둘이 실컷 놀다 오너라. 다녀왔습니다. 어 저녁은 먹었어요. 그래죠 선재군하고는 재미나게 놀다 온.